샬롬. 2022년 11월 28일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1절에서 3절. 여자,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웃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오른손으로 끼워놔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속, 나의 영혼 육 모두 주님께 순종하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직장 동료에게 새벽에 기도굴에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늦게 이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곳을 들어와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주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